저쪽 제쳐놓고 살다가 주일 하루 거룩한 척 이러고 가갖고 목소리 탁 낮추시고 걸음걸이도 그냥 얼마나 불편해요. 심지어 어떤 경우는 어떤 분들은 주 6일 동안 세상에서 그렇게 산 것처럼 주일날 교회 와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시대의 교회가 비난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같이 죄가 만연할수록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보는 길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줄 믿습니다. 이것을 빨리 깨닫고 그렇게 실천해 나갈 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었고 뭐, 내가 지금 무슨 직분을 맡아서 봉사를 하고 있고, 아무리 귀한 말씀을 들었다고 해도, 나사렛 사람들처럼 말씀을 들은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죄를 짓는, 범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금 5장 1절부터 11절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두 가지 명령을 내리셨죠. 베드로가 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잡히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생각해 보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이두 가지 명령 중에서 베드로에게 쉬운 것은 무엇일까요? 그물을 던지는 것 쉬운 거죠. 왜? 베드로가 어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어부로서 매일마다 그물을 던지던 것 It was so easy for him. 너무나 베드로에게는 수도 없이 하던 것이기 때문에 쉬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려웠던 건 뭐예요? 또 하나 깊은 데로 가서 하라는 거죠. 깊은 데로 왜 깊은 데로 가는 것이 어려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신 시간이 깜깜한 새벽이에요. 자 보통 고기를 잡을 때그 깊은 깜깜한 밤에는 깊은 데서 고기가 안 잡힌다 그래요. 그냥 얕은 데 가서 잡, 잡아야지만 잡지. 깊은 데 가서는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고. 베드로가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 당시 그 지방의 최고의 어부인 베드로가 가뜩이나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고기가 잡히지 않는 걸 보면서 고기 잡는 거를 접고. 그물을 다 씻어 놓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잠깐만요 예수님, 예수님이 어부로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반박할 수도 있고 따질 수도 있고 내가 이래봐도 예수님보다는 고기는 더잘 잡아요 큰 소리를 칠 수도 있었는데 받아들이기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죠? 누가보음5장5절 말씀해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리다. 무슨 말이죠?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들 밤늦게는 깊은 곳에서는 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그러한 선입견을 내려놓고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순종할 때 어떤 결과가 있게 되었습니까?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히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이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나 스스로 만들어 놓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선입견을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나는 변하지 않는 걸까? 왜 우리는 변하지 않는 걸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이 지금까지 나의 살아온 경험이 더 높은 데 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의 나 나의 자존심이 더 앞에가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죠. 선입견의 특징 한번 마음에 뭐가 꽂히면 필이 꽂히면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게 막는 그것이 바로 선입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좀 적용해 볼까요? 선입견을 내려놓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이제 담임 목사가 된지 이제 2년 됐거든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교인들한테 이렇게 느껴지는 여러 가지 필링이 있습니다. 느낌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을 이렇게 보면, 아, 저분이 지금 영적으로 많이 성장하고 있고 잘 말씀에 순종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변화되어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또 어떤 경우는 왜 저분은 저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바뀌지 않을까? 라는 그런 고민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신앙이 많이 자라고 있고 믿음이 자라고 있고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을 느낄 때 믿음이 자라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정상적인 궤도를 벗어나는 것을 보면은 저도 목회자지만 이게 뭐지? What is this?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도 실망감이 들어요. 왜 그런 실망감이 느껴질까요? 제 마음속에 이미 목사라는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돼야 된다라는 선입견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조차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오직 주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인정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시편 127편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는 방법밖에는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될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들은 말씀대로 계속 지켜나가는, 순종하는 그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줄 믿습니다. 왜 오직 말씀대로입니까? 내가 주가 아니라 주님이 주,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입견을 내려놓고 선입견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입견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선입견은 뭐죠? 사람을 차별하는 거죠. 근데 그럼 차별하는 게 뭐예요? 저 사람은 저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얘는 이렇고 쟤는 저렇고 하는 그게 뭐예요? 결국은 따라하실까요? 선입견은 죄다. 차별하는 거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우리가 씻어버려야 되는 것이 죄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더한 선입견으로 인해서 어려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을 때 그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수많은 고기를 잡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고기를 그만큼 잡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무슨 고백을 하죠? 그거를 보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죄를 짓고 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어요. 5장 8절 말씀 누가복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써이다 하니 베드로가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오래, 오래된 선입견도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능가할 수 없습니다. 마음 속에 자리 잡으려고 하는 이 선입견과 우리가 맞서 싸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는 세상의 생각들이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야 될줄 믿습니다. 선입견이 어디서 나오죠? 세상의 손가락질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이 손가락질, 때로는 내가 나 자신에게 손가락질 할 때, 나 스스로 선입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손가락질합니까? 죄는 우리 자신이 범하는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어떻게 너가 그럴 수 있냐라고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선입견, 죄로부터 오는 정죄함을 카인네이션을 막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우리를 해방하였음이라 믿습니까, 여러분? 아무쪼록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지 않았을지라도 이제부터는 예수 안에서 선입견을 떨쳐버리고.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것들을 떨쳐버리고, 오직 능력의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므로 영원한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일분 동안 기도하죠. 하나님 내 마음 속에 있는 선입견, 고정관념들 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부족함 없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일분 동안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선입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보다 아버지 우리의 생각으로 아버지의 의심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해 아버지 오직 순종함으로 나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는 지금까지의 고정관념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시도록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것이 말씀 전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아버지 말씀 들으신 우리 한분한분 한분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 속에 역사하는 말씀의 유익을 위해서 힘쓰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히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